경기도와 수원시가 신분당선 연장을 위한 사업이 빨리 될수 있도록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3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은 수원 광교 중앙역에서 호매실 약 9.7km를 잇는 4개의 정거장입니다. 오랜 기간 지연되다 지난달 중순 국토교통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대에 오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던 지금과 비교해 50분 정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도록 빨리 진행돼서 교통도 좀 해소되고 그 수원 전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을 공사 시작 시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는 사업의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교통 기반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2023년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정말 본 궤도에 올라서 제대로 공기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